일제강점기 한옥이와는 다른 형태의 가옥, 즉 일본식 집이 지어졌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적산가옥이라 불리며 그 집에 한국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도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직선의 지붕과 직선의 처마, 전형적인 일본식 집입니다. 쌀 수탈을 했던 조선 미국 창고 주식회사 지점장이 살았던 곳이었죠. 그냥 빨리 와. 빨리 그러지. 나와봐라. 옳지. 여기 와서 줄 좀 매줘야. 1935년에 지어진 집. 지금은 80대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딱 요 저기도 저쪽에도 이렇게 옷을 입고 딱 하고 볼 거예요. 머리카락 빠지는. 내 옷이네. 당신 옷은 안 해도. 윤여삼, 이경산 부부는 이곳에서 53년째 해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대신다는 거는 어려웠지. 응, 그때는 여자가 대신다는 건 어려웠고. 그 아버님이 하셨네요? 그냥 어떻게. 내가 거기 몇 프로 들어간 것 같네? 전혀 아니었잖아. 아니. 뭐 아니죠, 아니 이런 뭐가. 연애할 적에 극장에 갔는데 저 좌석이 다 만 원이 돼가지고 안 되고서 서서 봐야 돼. 서서 보는데 내가 핸드백을 들어줬더니 아따 자산스럽다고 그랬대요. 그때 가서 서서 보면은 핸드백 내가 들어줬더. 왜 핸드백이 들어줬어? 난 뭐 무거울 줄 알고 그랬어. 그게 무거워서 들어줬었어? 나 어디 못 가고. 그런 시절도 있었네. 참 새삼스럽게 옛날 이야기한다. 네, 그 시절의 연애라니 금슬이 남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윤여삼, 이경산 80대 부부가 살아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에 이런 걸 다 보네. 야, 53년 된 전석장이야 이게? 53년 된 이거 보물이다. 이경산, 윤여삼이 한평생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혼 결혼의 예식을 올리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복하고 기쁨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966년 4월 3일. 3일. 네.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다 복덕방에서 이 집을 소개받았죠. 적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일본이 퇴거하고 나니까 그 주인이 없잖아요. 그 집 주인이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떤 집이냐 그래. 일본 사람이 살았던 집이요. 그 말이 적산가옥이요. 당시 군산에는 일본식 집이 많았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렇게 부부의 신혼집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내가 살기 시작한 집이 첫 집이 여기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사라는 거 모르고 살았으니까. 사실 남편은 일본식 집이어서 반대를 했지만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햇빛이 잘 드는 복도에 반한 것이죠. 이 복도가 있는 집이 어렸을 때부터 좋았어. 그렇게 로망이 있었죠. 그게 침착하고. 그 집은 참 돌 이런 걸로 해서 연못도 있고 해서 바로 들어가면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집은 또 싫다고 하고 이렇게 귀신 나올 것 같은 것을 하더라고. 이 집이 125만 원 주고 샀어. 165만 원이지. 그리고 수리비가 60여만 원 들어갔어. 옳지.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떠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채 폐가처럼 방치돼 있었거든요. 챗물 알아? 챗물? 챗물 알아? 독성이 강한 양잿물. 응, 그 올라가서 챗물로 그걸 다 닦아냈어. 그래가지고 해놓으니까 야가 인물이 나는 거예요. 이 집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볼 때 막 이 나무 아우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 것이. 일본 사람들이 떠나고 생기를 잃어가던 집은 부부가 이렇게 매일 쓸고 닦으면서 다시 살아났답니다. DDP 막 이런 거 다 써졌네. 우리 애기. 아이고 세상에. 이거 오면 보여줘야겠다. 이 집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됐죠. 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첫 아이를 본 기억은 생생합니다. 애기 처음에 낳았는데 머리 수술 이렇게 많았고 너무나 이쁜 거야. 아유 뭐 감동이지. 하여튼 다 감동의 덩어리야. 이 감동의 덩어리. 이 창틀에 올라타가지고 유난히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은 좋은 놀이터였죠. 부부는 두 아이를 이 집에서 살뜰히 키워냈습니다. 근데 얘네 아빠하고 나하고 제일 뭐냐면 절대 자기가 왔을 때 부인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 내가 어렸을 때 컸을 적에 제일 못하는 것이 이제 집에를 갔는데 엄마, 아무도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형수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고 형수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장마 뒤끝인데 마루는 그냥 비 맞아가지고 허옇게 됐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이 그렇게 싫었어. 맞아. 그래서 누가 여기 애들 실수 외로운. 10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인 남편 이경산 씨. 늘 무언가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생긴 가족들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결혼을 해 모두 독립을 했죠. 도레미파도 못 쳤나? 아이고 가만, 이거 젓가락 행진곡 아닌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치던 곡입니다. 젓가락 행진곡 비슷했던 것. 참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에 오면은 걔네들 있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저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하고 뛰어놀는 거 그런 것밖에는 몰라. 그냥 내가 뭐 놀아줘야겠다 시간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들 놀고 있는 걸 같이 이렇게 움직인 것밖에 없어요. 시작은 일본 사람이 살았던 적산 가옥이었습니다. 그 후 53년 동안 이경선 씨 가족이 살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부부와 아이들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적산 가옥이 아닌 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젊음의 저 가네들하고 인연을 맺었을 때부터 쭉 이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닫힐 수 없는 공간이야. 우리만의 공간. 그렇게 해서 잘 그렇게 컸어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적산 가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부부는 선뜻 집 구경을 허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갑자기 부수 같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집이 너무 이쁜데요. 집이 네, 너무 이뻐요. 아, 네. 집이 진짜 이뻐요. 이뻐요? 네. 네, 집이 너무 옛날 네.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서. 장마루도 일본식 집의 특징이죠. 이런 마루 같은 거. 네. 마루 같은 거 옛날 일본식 마루 네, 본 것 같은. 네, 똑같대요. 네. 아, 제가 키모노 아시죠? 그 네, 키모노 입었을 때 이렇게 그 걷는 건 이렇게 스스스스 이렇게 안 걸고 이렇게 걸으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그 옛날에 이제 그 학교 복도 같은 게 이제 이런 거 깔려 있으면은 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가시가 박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 모아서 전부 초가 좋아가지고 네. 초를 막 문지른 다음에 네. 걸레로 막 아. 이제 이를테면 코팅을 한번 네.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안 막히고 그러면 네. 이제 애들이 그게 미끈미끈해진 데서 이제 미끄럼을 쫙 이렇게 그러고 놀았죠 맨날. 네. 근데 여기서 남아 있는 건 이거. 네, 실가라스랑 이제 코창. 코창. 이거도 그때 그대로예요? 네, 이 작은 창문 그것도 네. 저건 진짜 손을 안 대니까 네. 사리고 먹어도 그대로 먹어요. 그대로요? 변형 없이. 높이 달려있는 고창은 바람이 지나는 환기구 역할을 합니다. 이게 35년에 지은 집이에요. 이게. 네. 100년이 좀 안 됐군요. 네. 네, 85년 정도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사 왔을 때는 여기 창문은 네. 없었어요. 아주 문이라고 생긴 게 다 부셔져가지고. 그런데 뭐 일본식으로 이걸 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고 네. 한국식 완자무늬로 하자 네. 해가지고 이걸 네. 한국식 완자무늬로 네. 그냥. 왜 적산 가옥에 사냐며 주변에서 좋지 않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얘기인 것도 있고 왜 일본식 집을 이렇게 뭐 원형 그대로를 네. 유지하면 사냐 네. 뭐 일본은 왜 다른 뜻이 있냐 이렇게 할 때 나는 그것이 아닌데 그러거든 네. 그러면 지나가면서라도 당신들 보시오 그래서 3.1절이면은 그 전날 태극기 해놓고 광복절 하려면 그렇게 오고 네. 그래서 그런 그 개념이 좀 없어지라고 하고 태극기도 제일 먼저 달고 제일 늦게 내리고 그래요. 괜한 오해가 싫어서 내내 그리해 왔답니다. 한 번도 적산 가옥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이었습니다. 53년간 집만큼 살뜰히 갖고 온 마당 정원입니다. 이제 아내들도 나 보면 엄마. 저를 이뻐하니까 이런 거 다 삭쟁이. 이렇게 이제 죽은 나무 있잖아. 건들면 차 이게 끊어지는 게 삭쟁이야. 이런 게 삭쟁이구나. 아이고 있잖아. 멀쩡한 생가지를 꽂고 말았네요. 아니 또 살리는 방법이 있어. 아 있어. 아 또 꽂아가지고. 꺾어져 하면은 세상에 그래? 또 살아요 걔가? 살아. 아 제가 그냥 생나무를 잘랐구나. 그래 근데 내 마음이 전해져서 잘 살아라 하고. 아이고 진짜 금손이십니다. 거기다 제 이름 형남목 이렇게 놨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윤 여사님 손길만 닿으면 집도 나무도 다 살아납니다.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아니요. 마당에는 아주 봄꽃이 한창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쁜 거 봐. 아유 너무너무 행복해. 아 그게 이제 그게 한 번 들어오면은 야네 들하고 대화하고 예. 풀 뽑아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제 배고프면 또 나가서 나 밥 먹고 유난히 한 나무에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 아들 거? 아, 희순이 나무. 이게 우리 딸 나무다. 50여 년 전 아들과 딸이 태어났을 때 심은 단생목입니다. 저쪽에서 보면 내 아들 목, 딸 목이 다 보이니까 저쪽에서 앉아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 우리 할머니 집이에요. 그렇구나. 이거 이렇게 폭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치고 씨가 일본 할머니 집을 보여줍니다. 잔디가 네. 메꿔져서 그렇지. 전형적인 네. 일본 그렇죠. 집이다. 일본 전형적인. 내가 좀. 근데 좀 저쪽 일본 사람은 네. 또 태가 나 이상. 그래 또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인데 네. 아니 뭐 네. 저기가 아니라. 네. 아, 우리 동족이다 하는 이런 것은 없어. 일본인이라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취재가 축산가옥이라고 하는 취재라서 좀 사실 그 한국 분이 그 아픈 마음 있잖아요. 사실 그 일본 사람이 했다가 하는 신미치에 대한 이야기 해서 좀 걱정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진짜 그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을 오는 것 같고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 뭐 시소도 하고 그 푸르잔도 만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적상가옥 그 한시 이런 거는 상관없이 진짜 그 집을 사랑하고 그거를 잘 사시는 것이 진짜 주택이라 집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 집이 선생님들을 일단 품어줬잖아요. 이 집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그 애들 낳고 애들이 크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시는 거를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집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안아주는 큰 네. 그, 예, 이렇게 어머니의 품 같은 집 같기도 하고 반면 또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이 집을 이렇게 물 주고 키워주고 비료 주고 하면서 예 그러는 꽃 같아요. 이 집이 너무너무 근사하십니다. 예 진짜 이 집을 집이 보면서 집이 우리를 품어주고 기도 했고 예. 우리가 집을 품기도 했고 예. 아이고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 집이 선생님이 아니, 키우는 아주 딱 맞으시네요. 그냥 같이 있다는 그 자체만 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숨쉬고 같은 방향을 보고 근데 참 이상해요. 이 아빠하고 이렇게 저기에다가 이 아빠 시선이 머무는데 보면 분명히 그거 이제 거미줄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가서 뛰어야 돼. 그대와 머무는 곳은 거미줄이 있는 곳. 사람들은 이 집을 적산가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이 집은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준 집입니다. 부부가 보여준 것은 적산가옥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젊은 부부의 신혼집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고 두 아이를 살뜰히 키우고 그렇게 이 집에서 53년 동안 함께 해온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